이번에는 제가 이제 퍼터 피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이제 프레임다우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퍼터는 조금 피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예. 평소에 퍼터 어떠세요? 좀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다른 거에 안 비해서? 되죠? 잘안 네, 되세요? 퍼터 때문에 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혹시 특별하게 패턴이 있으신가요? 패턴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갔는데 우측으로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좀 평균적으로 좀 짧다든지, 아니면 좀 길다든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짧은 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안쪽으로 흐르는 게 많아서 일부러 열어서 치려고 아, 하는.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 퍼터 길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불편한 점 이런 건못 느끼셨어요? 좀 깁니다. 제 신장에 비해서는 예. 깁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한번 어드레스부터 한번 잡아보실래요? 제가 분석은 좀 이따 나중에 해드릴 건데, 자, 어드레스 보시면, 지금 이제 두 가지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 앞쪽이 지금 많이 지금 뜨시죠? 그쵸? 이렇게 뜨게 되면 평소에 왼쪽으로 가신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연과 마찬가지로 이 토우 쪽이 많이 들리시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클럽을 자꾸 이제 여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 퍼터는 사실 멘탈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의도적으로 구질을 자꾸 만들어 치려고 하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라이각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어드레스 잡아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 이 뒷부분이 지금 이만큼 지금 남아있어요. 그쵸? 사실 이렇게 뒷부분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이 두꺼운 옷이나 이런 거 입으셨을 경우에, 자칫하면 옷에 이렇게 걸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는 절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샤프트에 지금 이렇게 손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쵸? 그립도 굉장히 긴게 잡으시는 편인데 이 그립의 장점이라는 거는 견고한 손목을 잡아주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건데 그만큼 샤프트를 같이 잡게 되면 그만큼 이 손목의 견고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립이 이만큼 좀 자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때요? 그립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손이 나오는, 이 샤프트로 나오는 게 없이, 그립에서만 그 손이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퍼터 길이를 한번 다른 걸 줘볼 테니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퍼터가 몇 인치짜리인지는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예, 지금 사용하시는 퍼터가요, 일반적으로 35인치보다 좀더 길입니다. 이게 아마 그립을 바꾸시면서 지금 조금 더 길어지신 것 같은데 35인치 퍼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팔 길이나 뭐 다리 길이, 뭐 허리 길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35인치 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반적으로 신장이 180이 넘으시는 분들이 사실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180이 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조금 더 짧게 잡아요. 왜냐하면 이 퍼터도 마찬가지로 고음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정확도가 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퍼터로 한번 퍼터 길이를 먼저 조정을 해봐 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만 잡아보세요. 예, 잡으셨나요? 자, 펴보셨다가 예, 폈다가 몸을 다시 폈다가 그립을 놓으셨다가 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짧다, 뭐 길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잘 모르시겠다, 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아니, 좋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예, 저 다시 폈다가 다시 잡아보세요. 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좀더좀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것 같으세요? 예, 다시 자 그립 놓으세요. 예,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폈다가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예, 자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계속 짧아질수록 예. 허리가 굽혀지기 때문에 예. 좀더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진 않으세요, 지금? 예. 그러면 다시 폈다가 다시 잡아보세요. 예.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건 너무 짧죠. 너무 짧으신 것 같으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좋습니다. 예. 스트로크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떠세요? 좀 스톡이 좀 편해지셨나요? 예. 지금 잡아보시면 이 손도 이 샤프트까지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남는 부분도 없으시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자, 다시 어드레스 잡아보세요. 폼 놓고. 자.
공 놓으시고 어디서 잡아보세요? 예, 지금도 사실은 이따가 그 물론 이제 퍼팅에 또 레슨에 대가 이제 성에서 프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 이제 공의 위치는 이 왼쪽 눈에서 떨어지는 위치와 일직선이 되는 게 좋은데요. 이 상황에서 라이각을 체크를 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어가 앞쪽이 들리죠. 그렇죠? 네. 자. 아,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어디서 다시 잡아 보세요. 잡아 보시고. 예. 자,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네. 아까보다 좀 덜 들려 있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자, 지금 어떠세요? 앞이 좀 많이 좀 내려가 있는 듯한 너무 내려가 있는 네. 느낌 드시죠? 예.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실은 여기가 약간 앞이 들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퍼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토우 쪽이 많이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지면하고 일직선상으로 놓질 않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토를 약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들어볼게요. 자, 지금 어떠세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자, 스톱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라이각도 지금 보시면 일단 신장하고 또 비례가 되고, 그 다음에 손목의 위치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클럽이 이렇게 길게 되면 앞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퍼트를 이렇게 짧게 잘라주게 되면 어때요? 라이각이 바뀌죠. 네. 그래서 지금 퍼터 길이는 지금보다도 2인치 정도 짧으셔야 돼요. 아, 예. 비교해봐드리면 예. 이만큼이 기세요. 예, 너무 기. 예, 이만큼이 기시고 사실 지금 신장으로 본다 그러면 33인치가 맞으세요. 예. 일반적으로 맞으시고 예. 그다음에 라이각은 지금 쓰시는 라이각보다 2도 정도만 좀 더 2도 각을 좀 더 플랫하게 네. 2도 정도만 펴주시면 되는데. 실제 지금 잡으시면 앞이 굉장히 많이 들려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라이각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클럽을 자른 후에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2도만 플랫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퍼팅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핑이라는 걸로 퍼팅 스톤에 분석을 해봐드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퍼터에서 가장 중요한 퍼터 길이와 라이가 가장 기본적인 피팅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